지음지후 도명 막이로다. 막, 뭘 막자. 지음, 소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알미 늦음이라 한갓 이름과 모양이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종작이라는 사람은 배가 갇히는 검은 고를 이해를 잘 해가지고 그참 곡조가 높은 산에 그 뜻을 두고 검은 고를 튕기면은 거길 알아보고 왜라고 알아고 이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바다의 뜻을 두고 검은 고를 튕기면은 양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곡을 알아맞혀서 요즘 친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기 이해해주고 뭐 돕는 쪽 이익 있는 쪽이지 금강경 공부하면서 도와 더불어 도반이 돼가지고 자기 깨닫지 못한 법을 읽게 해주고 깨달아주는 거지. 그것이 여기서는 지음이지. 저 도움 주는 일상생활 세속적인 그런 의미는 이 금강경 여기에서는 좀 멀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소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안다는 아르마리를 내면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깨달았다는 모습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안 자체가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가 도면 비상도라고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이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도는 생멸이 끊어진 자리, 부증불감이 없는 자리.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라고 인간이 규정을 지으면 그 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카테고리 범주 밖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벌써 지식으로 고정관념으로 반야바라밀이다 도다 금강경이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 명상에 속해 있어가지고 진정한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진리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것이 직비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생각을 내게 된다라면 이미 암 자체가 그 진리 당체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여 친구를 도와주면서 아들에게 뭘 주면서 도와줬다라고 이런 생각에 머무르면 그 하나의 금강경 진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직관으로 체득으로 이루어져야지 주고받는 것이 누굴 도와줬다 줬다 이런 게 생각에 머무르면은 금강 반야 바라밀 얘기 때 유루적인 것에 머무르지 무루적인 것이 무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가 반야바라밀이요, 직비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딱 감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진리하고는 멀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 멀어지게 된다면 호리지차에 천양지차라. 조그만 틈이 나중에는 하늘과 땅의 격차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는 비어 있는 모습 그 자체이지 주고받는데 벌써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금강경 공부하는 학위는 아닌 겁니다. 저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진리 소리를 알면은 알미 늦어지는 것이니 한갓 이름과 모양 막자 이름과 모양뿐이로다. 진리는 온데간데없고 허상에 집착해가지고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같이 참 우리가 금강경 얘기를 하지만 금강경이 필요한 시대는 요즘 세상같이 지금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 애들 그 빨간 물들이고 다니는 그 꼬라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교육이 그렇게 될까? 그 빨간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고 앉아있는 그 살림살이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그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노인들 보고 솔선수범해가지고 나래비도 먼저 가서 노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60대 노인들을 나래비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70대 먼 날에. 몸뚱이도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반야가 곧 반야가 아니라고 하시며 한쪽 손은 위쪽으로 들고 한쪽은 밑으로 내리미로다.
또 좌쪽에서 피리를 불고 우쪽에서 박수친다. 저쪽에는 뺨쳐놓고 울게 하고 이쪽에서는 웃고 앉아있다 이 말이지. 들고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피리를 불고 박수를 치는 것이 선직선이나 좋기는 곧 좋다고 하나 오히려 좋은 솜씨는 아니여.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 솜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려놓고 왜 또 웃냐 이거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일체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직비반야바라밀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저 우리가 읽고 수지하기 편리하기에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중생이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또 꼼짝달싹 못할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부스님이 말씀하기를 오히려 좋은 솜씨가 아님이니 줄없는 검은 고우에 무생의 곡조를 튕겨내야사 비로소 가히 좋은 솜씨가 된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무생곡 생멸이 없는 거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 직비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도 다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다 텅텅 비어서 소포를 어디 붙여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 벌써 국민이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서로 간격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대통령 잘 못한 거예요. 국민 자체가 자기 몸이고 자기 몸 자체가 국민. 에. 그래야 되지. 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 해가면서 각국의 귀한 손님들 다 모셔다가 물론 거기는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성인의 정치 노자 도덕경의 정치 금강경의 정치는 물 같은 절은 속에서 일체 오물을 다 받아서 씻어주고 흐르고 그런 불상사를 다 받아가면서 더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흘러가고 행여 흔적도 없이 그렇게 흘러내가는 물의 모습을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말하자면 지지를 깨달아서 현실에 실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자 도덕경에서 이 얘기하는 거 저걸 음미를 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저거 하면 저걸 또 무기로 써요. 도덕경에 나오는 대통령이 될 테니까 한 표 더 찍어달라고.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니요. 웃을 일이 아니요, 해운 스님. 그런 소리라도 비로소 가히 좋은 솜씨가 된다고 함이니라. 만일이 무생의 곡을 튕기는 사람일진된 대와 입과 그 한쪽 손을 우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또 박수를 치고 피리를 부는 데에 불속 속하지 아니함이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록 그러나 저 궁상각치우에 속하지는 아니하나 그 줄없는 검은고에서 튕겨나오는 격조가 맑고 싱그러움에 그 자체도 특별한 음률이로다. 별 세상에서 튕기는 도레미 파솔라시 궁상각치우 오음이 아니라 오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특별궁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궁상이란 말이 직비반야밀 반야바라밀 다음에 심형반야바라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금강경을 알아서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우러나오는 살림살이가 특별궁상각치의 오음이다. 그런 얘기죠. 이 곡조를 종래로 쫓아오므로 과거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 쫓아오므로 화답하는 자가 드무니
종작이 들은 것도 오히려 망연함이로다. 상대 그 검은 거를 튕기는 소리를 듣고 상대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이미 늦은 소리다. 튕기기 전에 모습이 생기기 전에 양갈래로 버리기 이전에 벌써 눈만 깜박할 적에 알아차려버려야지 검은 거 갖다 놓고 손으로 튕겨서 그 곡조 안다는 거 무슨 늦은 소리야. 그 친구가 와서 무성의 곡조를 튕길 적에 튕기기 전에 그 친구의 살림살이를 알아야 이것이 진짜 살림살이고 진짜 부처님 뜻을 알고 진짜 지음하는 살림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다 재버리고 없애버리고 불생불멸의 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놔두고 이 모습 전체가 다 부처님 모습이고 내 모습 전체가 법신의 부처님의 보신 화신이다. 이렇게 알아버려야지 이거 죽고 난 데 공으로 돌리고 밖에 모습 다 공으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먼 것이다. 현실을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따로 이 금강반야 바라밀을 찾지 말아라. 현실 속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 놔두고 직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는 이 양갈래 속에서 놀아나지 말아라. 직감을 하고 체득을 해서 현실 속에서 평범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 제3은 부처님은 다른 설법이 없는 것으로 해서 수승한 것이라. 저 앞에 무득무설분의 이 얘기가 나왔지요.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에게 설법한 적도 없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얻은 적도 없다.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텅 비어있는 공이기 때문에 설법을 하는 대상이 있는가 듣는 또 어떤 대상인다든가 설하는 주가인다든가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다. 그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는 공했기 때문에 그 허공을 어떻게 우리가 공한 이치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 수보리아의 문화호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하느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사대 세존이시여 여래는 설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21년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 또 이 그 파장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연장이 되니까 또 여기 와서 그걸 강조하게 금강반야 바람일 제목이라고 한 얘기가 없다. 그건 한갓 그저 세속적인 의미로 수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금강경 공의 이치에서는 그런 금강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이치가 금강반야 바람일의 공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눈을 깨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금강경이 쉬워집니다. 꼭 얻는 쪽으로 바라는 쪽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은 설한 적도 없고 또 부처님은 깨달은 적도 없다. 그건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 두고 볼 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금강경 공의 이치에서는 깨닫고 깨닫지 못한 그런 것에 다 초월되어 있고 거기는 다 그런 소리가 의미가 없는 소리다. 금강반야 바람일 제목이 나오니까 21년 동안 내가 설한 적이 없다. 그런 얘 공했기 때문에 21년 동안 설하고 49년 동안 설법했는데 설법을 했는데 왜 안 했냐고 눈이 벌겋게 나한테 달라들는지 모르지만 설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금강경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 관념에 얽매여 가지고서 금강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파장이 와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공생이 잘 공의 이치를 안다라고 칭찬하시니 과연 능히 부처님이 본래 말씀이 없으신 것을 알미로다. 연수여시나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저 아란이 부처님의 경을 결집함으로 쫓아서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명구와 또 문장과 그 문장 속에 이루어지는 바탕, 신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진한 말씀을 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명구문신이 바로 이 금강경을 두고 명구문신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서인의 말씀도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말씀이 이 명사와 글구와 문장과 그 바탕의 차별 은사가 방책에 퍼져 있어서,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대나무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새겼기 때문에 방책이라 그럽니다. 모난 대나무. 옛날에 부처님은 또 우리 아주 페다라수에 부처님 경전을 새겼죠. 옛날 종이 없을 시대는 대나무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전부 이렇게 가죽끈으로 매여가지고, 그래서 위편 3절이라 공자님은 주역을 그 너무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서 대나무에 끼어 있는 쥐에게 말씀을 공자님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것이 세 번씩이나 줄이 달아가지고 끊어졌다. 그렇게 쥐역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구문신의 차별언사가 방책에 퍼져 있어서 서건에 넘쳐나고, 우리 부처님 경전같이 인도로에서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경률론 3장이 세계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거리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교 연구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 안 해도 그 사람들 다 공부해 주니까 돼요. 바이블이라든가 다른 문헌들은 그렇게 방대하진 못해요. 몇 권 됩니까? 불과. 그렇지만 부처님 경전은 어마어마하죠. 그것이 이루 서건하고, 서건은 저쪽 서쪽이니까 인도에 넘쳐나고, 영우 통진이라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중국에 또 꽉 차 있어서 헐지우금이라 우리나라에 가지고 팔만장경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황면노자가 만일 도무지 한마디도 설법이 없었다라고 할지면은 이와 같은 법장을 대저 누가 설해왔는고, 금강경의 공의 지혜에서 부처님이 얻은 것도 없고 설법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강경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시지 현실적으로는 부처님 경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름지기 믿어 읽느노라. 이 금강경 내용에서는 부처님이 설법을 함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집착하면 부처님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그 공의 이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에만 의존해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한 얘기가 된다. 금강경 살림살이에 위배된다는 거죠. 위배된다는. 부처님이 또 한마디도 설법을 안 하셨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둬도 또한 부처님 법에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유언무언에 끄달리지 말아라. 있다 없다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직감, 체득. 이건 머리로 따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금강경 이치는 우리가 직감, 체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눈앞에 나타나는 이 존재의 모습들이, 부처님의 어떤 공의 진리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 경계의 모습들인데, 그것을 그 존재의 세계를 가능케 한 비존재의 그 진리는 우리가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습이 있는 거 없는가. 그렇지만 그 모습을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면, 우리가 금강경 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있지만 한 마음 소재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있다고 고정관념을 두고 생각하면 그 없는데 어떻게 그게 없잖아요. 우리 청과 찾아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유와 무에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금강경을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맞을 소리고 부처님 진리를 비방하는 쪽이다.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이 설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별달리 이 진리가 자기가 설한다라고 해가지고 부풀어지고 설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감해지고 그런 진리가 아니죠. 그 금강계 마하대법왕의 그 진리자리는 다만 부처님은 그 진리를 모습이 있이 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 이치에서 깨달음의 이치에서 깨달음 증득한과 같이 말씀을 했을 뿐이니 이미 그 증득한 것과 같이 말씀했을진된 금강경의 이치는 텅그렁 비어있는 공사상이기 때문에 설한 바가 없는 것이니라. 공을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공의 색깔이 우리가 우주를 감싸고 있는 허공의 색깔을 우리 마음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색깔하고 허공의 색깔하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볼 적에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빛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허공 속에 지구가 이렇게 감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은 이 허공보다도 더 크고 방대해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이 어마어마한 허공은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벚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원각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마음 자리를 깨달아가지고서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깨달은 대로 빈 공간을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을 설법했음이 있다 설법 안 했다 얘기하면은 금강경 진리하고는 위배된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세 제불이 다 그러하거니 고로 다른 설이 없음이니라. 고로 논에 이르되 반야론에 이르되 무착의 반야론에 이르되 어떤 법도 오직 유독 열애가 설한 적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도 비어있는 반야는 공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처님도 그 공을 말씀할 수가 없고 깨달을 바도 아니고 설법할 대상도 아니라하며 무착이 되되 최고의 진리는 가히 얘기할 수가 없음이니라. 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는 그 범주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대화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그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요. 진리를 가히 진리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그건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응? 육조 스님이 이르되 부처님이 수불에게 물으사되 열애의 설한 법이 마음에 얻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 수보리가 열애의 설한 법이 마음에 비어 있어서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수보리가 너무너무 잘 알세 부처님의 화답으로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런 얘기지. 부처님이 물었을 적에 수보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한쪽은 북치고 한쪽은 비파 튕긴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이렇게 서로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비어있는 그런 공간에서 나오는 대화 이것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들이 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열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얻고자 하는 마음 있음을 떠나게 할세.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소원 성취해달라고 절하는 그런 그 금강경 학위는 졸업을 해야 돼. 부처님하고 절을 해도 언제나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이지 부처님을 모습을 따로 두고 자기 자신은 밑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 능과 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 인천인가교나 막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금강경 학인은 부처님하고 대화, 나와대가 대화가 둘이 아닌 상태에서 꽃이 피고 유교져야 거기에 줄없는 속에 검은 꽃 소리가 울려 나오지 그렇게 공부가 되기를 노력을 해야 돼 금강. 고로 반야 바라미를 설해서 일체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듣고 다 가지고 있는 보리 마음을 개발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위없는 진리를 이루게 하시니라. 부대사 명중의 무유의요 의상의 부무명이라 금강으로 유진지여 능파하기 견정이로다. 약도 피라 도피 아니면 임리 출미정이니 지인은 심자각이요 우자는 외구성이로다. 이름 가운데에는 의가 없음이요 이름 가운데는 의가 없음이요 불하게 된다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저질습자입니다. 저질습 물하면은 물은 저질습자의 이름이지 물 자체가 저질습자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하면 이름이고 불은 탄다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명만 알고 의를 사실 몰라요. 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미라면은 이름만 알지 금강반야 바라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벗어나게 하고 아공법공으로서 불가에 흐르는 내면의 진리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강사를 업신 여기는 것이 밤나 금강반야는 바람일 얘기를 하지만 금강반야 바람일 명자 속에 꺼달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강사를 문자 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사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선사의 말은 말 자체가 그대로 진리해야 됩니다. 선사의 말은 불하면 입이 타야 돼요. 물하면은 푹 젖어야 돼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기 말하고 몸에서 묻어나오는 사랑의 자 실천이 같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금강경 하면 이름이지만 금강경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의예요. 그렇지만 금강경 한다라고 해가지고 금강경 진리가 물씬 묻어나온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깨닫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고 조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가운데는 그 뜻이 의리가 없으며 불하면은 입이 확 타야 되는데 우리가 불불 천마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에 젖어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살림살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모습을 없애라 비어 있는 공간으로 돌려라. 하는 얘기가 명과 의가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학자니 뭐니 진리니 뭐니 깨달은 사람들이 그만이 많지만 전부 그걸 장사한단 말이야. 장사한단 말이야. 선지식도 그러고 대학 총장도 그러고 학자도 그러고 뭐 저 박사학위 두 개 딴 사람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거 무슨 교수, 부교수 하려면 수년을 기다리는데 보따리 장사 못 해먹겠다고 하는데 뭐 학문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보따리 장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가? 학문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에 이해야 되고 그 자체가 즐거워야지 그 피곤해서 못 살지 그거 이제 자살해 죽어야 되겠던 그 사람은 명진장도 보따리 장사한다고 그 괴롭고 그럴 때가 있던가? 보따리 장사라도 불러만 주면 좋다고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이름 명하면은 이상 사람은 의라는 건 몰라고 명에 죽고 사는 게 금강경 안에 입에 대는 그렇지만 그 명 속에는 의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정광 거사 얼굴 타가면 그 자체의 부처님 모습을 직관으로 볼 줄 알아야지. 부처님 이 얘기를 24시간 설법하면서도
내용 자체는 위배되는 산중 스님이 보살들 돈이나 받고 어디 부동산 투기나 하고 탁구는 빼놓고 뭐 골프나 치고 다니고 에이? 뭐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여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우리 결제 나는 이름에 속해 있는 것인가 의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 직감으로 체득을 해야 돼. 불교는 체득불교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이 해결해 준 게 아니야. 지 자신이 해결해.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부처님은 중생이 살림살이 잘 못 살고 전도상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 깨닫기 위해서 49년 설로 반 것이지 대신 극락세계 천당 보내준 어른이 아니야. 얼마나 그 어른이 명확한 어른인데 부정을 저지르겠냔 말이야 부처님이. 근데 왜 입시시험이니 뭐니 할 때는 굉장하냐 이 말이야. 평소에 잘하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름 가운데는 설법을 한다. 설법을 하게 되면 설법주가 있고 설법을 듣는 대상이 있는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반야는 비어있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설한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 그 자체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는다라고 하면 깨달을 바 진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야. 자기가 만드는 것이 진리지. 진리는 보편 타당한 것인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장 내가 이 얘기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지고 내가 무슨 지리산을 정복했다, 천왕봉을 정복했다 근데 지리산 천왕봉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지가 혼자 들뜨다가 기분 좋게 내려 한 잔 먹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지런히 뭐 어쩌니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에 무언한 그런 어떤 힘에 조심스럽고 수양하고 산을 배워가고 경건하고 공경하고 그런 쪽으로 하지. 고정되어 있는 산의 모습하고 꿈틀거리는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량 분배라 그러다가 지리산 마구 할매가 가만 안 놔두면 박살 내버리지. 그러니까 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산을 정복했다 뭐 먹었다 뭐 이런데 그 금강경하고 위배된 살림살이. 이름 가운데는 뜻이 없는 것이고 뜻 위에는 다시 이름이 없어. 뜨겁다는 것이 물이라고 해도 그만, 불이라고 해도 그만, 나무라고 해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아무 이름이 없는,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이 세상은 명 때문에 죽고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게 부잡스레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뜻 후에는 다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금강경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 얻은 바가 없다. 행여 행여나 그런 생각을 두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지혜, 금강을 참된 지혜로서 비유를 해가지고 능이 이름이다, 의이다, 명과 의 살림살이를 능이 그 좋지 못한 악습을 파해버리는 것이 견고하고 똑바름이로다. 그런 얘기지. 금강이라는 비어있는 칼로 명 이름이다 의이다 거기에 온통 헤어나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분별망심을 전부 금강이라는 하나로 다 부수어버린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모습이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공의 이치를 직감으로 체득을 해서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모습에 자유스러워지고 해탈되고 대자연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전부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다 파괴해버린 거야. 만일 저 언덕에 이르면은 이치에 들어가서 잘못된 사량 분별을 초월해버리는 것이니 밖에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미정이라고는 깨닫지 못한 살림살이로 사는 걸 미정이라 그러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소리만 구함이로다. 무슨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니. 배웠다는 사람 요즘 소위 글쓰고 배웠다는 사람 조금만 자기에게 귀에 거른 소리 하면 그냥
기왕 관록은 글 쓰고 뭐 하는 건 관록은 쌓아놨겠다. 신문사서 또 싸움 붙이겠다. 뭐 거기에 꼼짝 못한 굉장히 늙어 죽도록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 금강경 배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노예의 해탈이 되어버려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소리만을 구해서 그걸로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다. 야부스님, 저성저성하라. 소리를 낮추라. 소리를 낮춰라. 부처님이 설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책도 그렇게 많고 지금도 우리 앞에 설법하고 계신데 그거는 천기누설 하는 거 아니요? 또 이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설법하시는 것이요. 우리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가 있다고 금강경이 설파를 하잖아. 우리 가운데도 부처님 지금 설법하고 계세요. 예, 자기 자신이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설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행여 또 분별망상을 낼까 싶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야부스님은 지금 내 곁에 설법하고 계시면서 왜 귀탄 소리 하십니까? 소리 좀 낮추시오. 소리 좀 낮춰요. 그런 말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재밌죠.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모스님 설이 시직고시나 그런 말씀이 금강경을 배우는 공 얘기를 반하는 공이기 때문에 생멸이 끊어진 자리, 증감이 없는 자리, 미추가 끊어진 자리, 그 자리는 공이기 때문에 설할 대상도 아니여 들을 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옳은 즉 진실로 옳으나 무언이란 말도 언설이 없다고 하는 말도 또한 부처님의 본래 마음은 아니야. 부처님이 어디 무슨 벙어리인가? 부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또 세상 사람은 부처님은 벙어리인가 봐. 또 그런 생각도 가질는지 모르지만 무언이란 말도 본래 부처님 마음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맞는 마음이라 고로 이르되 소리를 낮추라 소치를 낮추라 하시니 또 이량에 언서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부처님을 따로 생각하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이 없으신 그 부처님만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생각을 냈을 적에 84,000 부처님이 내 곁에 와서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고 부처님은 그 살림살이는 반야는 공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허공성이고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는 그 자리인데 이 우주에 꽉 차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부처님하고 설법하고 계시는데 꼭 탁차오에 말씀 없으신 부처님은 그걸로 생각하고 벙어리 멍충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오잖아요. 우리가 나하고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면은 내가 부처님을 찾을 적에 그 어른이 안 올는지 모르지만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깨달은 보리 마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탁한 물 가라앉히면은 탁한 물 그 자체가 청정한 맑은 물이지 탁한 물을 퍼내고 맑은 물을 다른 데서 가져 올라가면 그런 이치는 없어요. 우리가 부글부글 끓는 이 욕심 마음 딱 가라앉히고 보면 그게 깨닫는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따로 내비리고 어디 깨달은 마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렇잖아. 그 부처님이 설한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뭐 멍청이 가만히 앉아 계신 어른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석굴암의 부처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 큰 서양 사람들은 눈 지그시 감고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변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동양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달라드니까 그렇잖아요. 동양학도 우리같이 내면에 푹 젖어서 동양학 얘기를 해야지 서구에 가서 뭐 하버드에 가서 무슨 노자 박사학 있다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쪽 시각에서 동양학을 보려고 하니까 학자들한테 웃음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이량에 설한 바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인간과 천상 사람들의 기 속에
부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요 호호로다 요란한 것이 호호함이로다. 부처님이 항상 설법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20년 30년 됐지만 그 할아버지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실에 내가 직감으로 체득을 해서 실천에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그 몸이지만 정신은 나한테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500년 전 부처님이지만 우리가 금강경에 비어있는 공사상을 지금 체득해서 직감 깨달으면은 아침저녁 우리가 부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꼭 이 무슨 고기 모탈이 이거 태어났다 죽고 없어지는 이 무상한 고기 모탈의 의미는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네. 사람과 천상 귓가에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 호호함이로다. 부처님 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요 호호함이여 엎드려 청하노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신단 소리 좀 말씀 낮추십시오. 소리를 낮추시고 소리를 낮추시죠. 점잖은 어른 왜 그러십니까? 에? 지금도 이렇게 설법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 응? 말씀 낮추라고 계송 입초구인 불레하야 이도자교 수마사로다. 풀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 것을 어찌하지 못해서 날카로운 칼로 풀을 다 베가지고 그 모습을 손으로 만지미로다. 이 영감의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생각하는 그런 걸 거의 초월해 있어. 에, 초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에, 말을 초라 그래요. 아, 말을 초라 그래. 말이 많은 것을 풀같이 말이 많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 깨달은 사람에게는 원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리같이 그렇게 두 시간씩 금강 얘기로 앉아있지.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직거려야지. 깨달으면 내가 탁자호에 앉을러서 불전이라 이렇게 받아먹고 앉아있지. 내가 이렇게 두 시간씩 중노동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입초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떠나서 풀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 것은 말 속에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진한 진리 자체가 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말을 꼭딱실이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끓여라 그런 얘기지. 이건 마지 못해서 그 진리를 언어가 떨어져 나간 그 진리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공자님도 논어 한 권이 공자님의 말씀이고 논어 한 권 중에서도 제자 말씀들이 공자 말씀보다 많이 나오고 또 가을하는 책이 공자님 나지만 책이라고 해봐야 논어 한 권이에요 공자님. 예. 노노 공자 한 거. 이상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금강경이 더 유명하냐, 노노가 유명하냐면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 노노 얘기해요. 노노 얘기. 예. 그리고 공자님의 수제자 안영이라는 사람은 일단사 일포음으로, 어, 한 표지박 한 병의 물로 그 더러운 시장거리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도를 고치지 않았다라고 말이 지금 그 2500년 전 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그 안연의 살림살이를 높이 평가하는 말이 세상의 모습하고는 초월해서 예, 비록 가난하지만 예, 물 한 병 표주박에 물 한 표주박 그 하는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그 좋지 못한 시장거리 다니면서 그 도의 인을 즐거운 걸 고치지 않았다는 그 살림살이를 요즘 사람들 무슨 뭐 이모당보다 더 유명하게 안자를 생각하지 뭐 이모당이 유명한 게 아니야. 예. 일본의 무슨 놈은 노벨 문학상 가바도 야스나리보다 더 유명해. 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에서는 그렇게 좋게 취급을 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니 미소 짓고 가만히 앉아있는 벙어리 취급 당하는 거지만 그것도 다 알고 안 해야지 밥은 멍청이 그냥 그러면서 못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우리 노시인님은 내가 한 10년 시봉을 했는데 치문을 내가 배우면은 뭐 알겠어요? 13살 먹은 것이 뭐 알겠어? 옛날 그 지난 선식도 살림살이를 모르는 것이 거의 뭐 100%죠. 그 글을 두 줄씩 이렇게 배우고 오면 뭘 뜻을 좀 말아야 되겠는데 좀 물으면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발로 차버려요. 강산대도 발로 차버리고. 아 그리고 내가 찡찡거리면 책을 뺏어서 저 비 오는데 밖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강의를 들어가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예. 한마디라도 그 책에 줄 책이 안 놓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스님은 안 그래요. 자비가 많은 어른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알 때 끼 녹음을 해, 자기가. 싫어금, 하야금, 모름지기. 그럼 나는 지어봐서 졸고 앉아있어. 예. 방법이 틀려요. 그렇지만 고봉 스님이 유명하지, 우령 스님이 유명한 어른이 아니에요. 예. 말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문집이 나와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초구인 불레아야 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풀이 우거져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핵심적인 진리고 관건이고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비유해서 이 소리가. 에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약해서 하는 거냐. 싫어. 풀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는데 어찌하지 못해서 날카로운 칼로 풀을 다 자교 베어버리고 손으로 마사란 말은 손으로 만짓다 이 말이야. 언어를 떠나서 금강경을 이해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예. 비록 그러나 이 마음자리는 들어가고 나음에 종적이 없어. 마음자리가 그렇죠. 우리 마음자리 어디에 내 마음자리 한 생각 일으키면 생각이 나고 접어두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출입에 어디 문이 있습니까? 출입에 문이 없지만은 한날 출입에 문이 하루라도 내고 생각 내고 또 멸하고 생멸이 24시간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록 그러나 이 마음자리는 들어가고 나오는데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종적이 없으나 문체가 아롱진 문체가 온전히 빛나는 것을 금강경을 보면서 언어를 떠나서 보았느냐 말았느냐 이걸 보아야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한마디도 말씀 안 했다라고 하는 금강반야에 피해 있는 공간 살림살이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찾으려면 흔적이 없어.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서울 시내가 환하고 동경이 환하고 미국이 환하고 온 세계가 환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 그 어떤 존재, 눈앞에 나타난 삼라만상의 그 존재 그 자체가 가능함을 만들어내는 그 비존재의 금강경에 비어있는 공안의 그 진리, 마대법왕. 그걸 챙겨라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이 설하고 깨달은 건 의미가 없다. 그건 한통석이다. 그 화려한 문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출입하는데 환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출입이 종적이 없지만 그 종적이 없는 그 내 마음자리는 바쁘다든가 느리다든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가 내 몸이 있는 걸 인식을 하고 밖에 차별의 세계를 인식해서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그 시간상에 쫓기고 일이 쫓겨가지고서 이 바쁜 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허둥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죽을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자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덕거리냐 그렇게 우리는 꼼짝없이 시간의 노예가 되지만 이 출입이 없는 모습도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출입이 없는 이 마음자리는 그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 그 정지는 촉과 연이 아니니 촉이라고는 바쁜 것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느진한 것이니까 그 정지는 촉과 연이 아니여 일념이 만년이라
시간의 어떤 제약을 초월해서 존재한 것이다. 이 세상에 나올 때도 그것은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인연이 다 돼서 떠날 적에도 그건 멸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응? 1년 만년이야. 한 생각이 만년이야. 예. 한 생각이 만년이라는 그 살림살이 속에서 사시는 것이 성인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고 모든 중생을 하나의 같은 시간 속에 묶어서 같이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주인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 종비초견의 1년만년이요. 그 종지는 촉과연이 될 수가 없어. 1년만년이요. 한 생각으로 만년을 산다. 그러니 한 생각이 만년이요. 무제불제여 그 모습은 있다든가 있지 않다든가 그 모습은 있는 것인가 그 모습은 있지 아니한 것인가 있다고 하면은 있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있는 그 존재 그 마대방의 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고 한다든가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개념이 끊어진 자리 무 재와 부재가 없는 자리만 있다든가 없다든가 있다든가 있지 않다라는 건 그 장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건 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요. 공간이 재와 불재가 끊어진 자리 재와 불재가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시간 시방 전체 동서남북 상하 시방 전체의 오직 그 모습으로 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난다. 그것이 무슨 뭐냐면은 문체 전장을 견야부와 환히 나타나는 아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걸 사량 분별하고 뭐 금강경이다 뭐다 반야바라매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직관으로 그렇게 봐버려요. 직관으로 그렇게 비록 출입을 하기는 하지만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당처의 몸은 재와 불재에 속해 있지 않지만서도 시방과 함께 내 목전 앞에 뚜렷이 드러난다. 그게 옛날 조사선생님들 하련대어하는 살림살이요. 불교를 공부하면은 깨닫지 못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 예. 깨달아야 돼. 이게 무슨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살림살이로 하루를 사는 것이 바쁜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1년이 만년이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에 좋은 집, 좋은 장소, 뭐, 요즘 뭐, 부동산, 투기, 뭐, 저런 뭐, 그 학교에다 집을 보시했다는 마음이 그 옛날부터 성근이 다 있어서 그러지. 그 힘든 거요. 예. 재와 불재 시방 목전이다. 재한다든가, 재하지 않다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주를 다 벗어났어. 그 모습은 시방과 함께 전체 한 덩어리로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고 의가 있고 이름이 있겠어요. 다 그건 빠진 자리지. 그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깨달았다든가 안욕따라 삼박자리를 설했다든가 그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공의 입에 대는 소리 아니야. 응? 설이 황면노자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느냐. 이 노인은 본래 풀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며 풀을 사랑한다면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예. 옛날 이 고문이라든가 시를 보면 그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풍계를 해서 사람을 은은히 비춰주는 것이 그것이 시 감각이에요. 무슨 오적신이라서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 그건 시가 아니야. 시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을 은은히 깨우쳐주기 위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직설로 얘기하는 건 시가 아니다. 그건 논리고 그건 어떤 반박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직선적으로 쓰는 말을 피해요. 황사 선방 선등전 상향식에 날짜를 내가 저렇게 써줬더구만 연팔일이 뭐냐 연팔일이 연팔이란 말은 저 생각염자가 스무 날 염자예요. 스무 날 염자. 그러니까 국추월 연팔이라 하면은 9월 28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쉬운 말로 안 쓰고 저런 말을 나들 쓰냐고 시비가 분분해요. 시비가 분분한데
시비 분분한 건 시비한 사람 몇 개야지. 옛날 어른들은 그, 저, 금석학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옛날 고문글을 써가지고 뜻이라든가 그런 어른에게 깊게 만드는 것이 그게 그 어떤 금석학에 대한 글 내용의 뜻이야. 그러니까, 윤팔이라고 물으니까 생각팔일이 무슨 소리냐고, 왜 쉽게 쓰지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저는 어려서 이제 옛날 편지도 많이 읽어보고 고문도 읽어보니까, 저렇게 옛날 상냥문은 저런 식으로 그리 나와 쓰고 그런데, 내 몰라준 건 할 수 없는 거, 그렇다고 알아달라고 내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선명이 달라들길에 다음에는 쉽게 해줄 테니까, 국추월도 안 쓰고, 9월, 음력 9월 28이라고 해줄 테니까, 말씀 낮추라 그랬어. 어떻게 10이라든지 어렵게 한다고. 응? 뭐요? 아, 이건 해버려야지. 예. 네. 황면노자의 살림살이를 알기를 요구하느냐? 이 노인은 본래 풀을 좋아하지 않아서 말을 49년 설법에서 말을 안 하시다 풀을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렇다고 또 풀을 싫어한다는 그런 마음도 갖지를 않으셔. 예. 그러지만 원래 말씀을 많이 안 하신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또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 아니요. 풀을 사랑하지 아니냐는 연고로 풀에 들어가서 이 노인을 보아서 얻지 못할 것이고 말로 따라다니자면 부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이지. 그렇죠? 풀을 싫어하지 아니냐는 연고로 풀에 나와서 이 논을 찾으려고 얻지도 못해. 문장 그대로 놔두고 부처님 모습을 찾을 줄 아는 우리 어떤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에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에. 풀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장경 밖에 또 따로 이 부처님 모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 그 모습 자체 부처님 지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요. 에? 소의로 도대 피로 이건 환경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언어의 도는 의지하지 아니하나 또한 다시 무언의 설에 말씀이 없는 말씀에 꼭딱실이 집착해서 눈만 지그시 감고 앉아있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관관하라 살피고 살펴라. 황면노자가 부처님이 너희들 앞에 나타났느냐 마느냐. 부처님이 설한 바 없이 설하신 그 진리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 뵀느냐 마느냐. 마해 안전에 장신 무지로다. 그 마해 수라천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그 천상에 가까운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중생들은 눈이 하나뿐이랍니다. 이 눈이. 예, 눈이 하나인데 그 마해천의 하늘에 사는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장신무지라 몸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 없는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이쪽 저쪽에 유다 무다 팔려다니지 말고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설한 바 없이 설로 바신 내용을 볼 수가 있다. 눈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양쪽 눈이 아니고 눈이 하나라는 것은 중도를 얘기해요. 유와 무다, 무다 위에 집착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진리를 체득을 해서 진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보려면 마해천에 눈 하나 가진 사람 그 눈으로 부처님이 설한 바 없이 설하시고 얻은 바 없이 얻으신 그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런 얘기. 거기까지만.